그래, 혹시 네. 판마트 피규어를 잘 뽑는 비결이 있나요? 비결이요? 요새는 사실 무게추가 들어있진 않아요. 네. 같은 피규어여도 무게가 네. 다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새로 나온 네. 스위트빈 애니멀 베이비즈 하나만 뽑아주시겠어요? 시크릿을 뽑아드려야 될 텐데 아, 참 이걸로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아, 너무 뜨거! 따끈따끈한 신상을 데리고 왔습니다. 미키 앤 프렌즈 스트리트 스타일입니다. 4월 23일 날 인산 아이파크몰 6층 리빙파크에 입점한 판마트 매장에 다녀왔습니다. 디노가 엄청 크게 있어서 찾아가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코나 디모 등 다양한 피규어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한번 놀러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똑같이 도널드가 그려져 있고 옆에 보시면 미키, 후디 미키, 미니, 플루토, 도널드, 데이지, 휴이, 스크루지 맥덕, 데일, 칩, 구피와 피트가 들어있습니다. 시크릿 A와 B는 차차차가 찾아줄 겁니다. 아 뜨거, 아 뜨거. 이 뜨거운 신상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가 들어있고 이 뒤쪽에는 카드가 들어있네요. 아! 뭔지 알겠다. 여기 귀가 삐쭉 나와있어. 플루토야. 확실해. 하나, 둘, 셋! 짜잔! 아 이거 왜 이렇게 귀여워? 귀가 생동감 있게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게 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이 손 모양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도색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이 모자 뒤에는 플루토라고 자기 이름이 또 적혀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판마트 디즈니가 적혀져 있어요. 이 가느다라고 귀여운 꼬리 보이시나요? 오! 바닥에도 굉장히 잘 서네요. 들어있던 포토카드입니다. 귀여운 마크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뒤집어 보시면 슉! 메롱하고 있는 플루토를 너무 귀엽게 잘 담아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귀여운 플루토가 나왔습니다. 플루토 손! 두 번째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휴이가 나왔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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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목이 돌아갑니다. 목이 360도 돌아가는 힙한 휴이가 나왔습니다. 이 오리 보이시나요? 툭 튀어나온 오리 입이에요. 비밀인데요. 플루토도 돌아갑니다. 오, 이 힙한 휴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맨날 저도 가면 이렇게 흔들어 보는데 근데 흔들어도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돌아보면 확실히 얘가 좀 더 가볍다는 게 느껴져요. 가벼운 걸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라보라 빛의 귀여운 데이지가 나왔네요. 물때기가 발그레발그레 핑크빛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 머리는 이렇게 귀여운 반디나를 쓰고 있습니다. 금색깔 D라고 적힌 목걸이를 차고 있네요. 혹시 매장에 가신다면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건 데이지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무거운 네 번째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미키 앤 미니 그 시리즈인데 시크릿일까요? 하나, 둘, 셋! 귀도 있고 리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무겁게 느껴지나 봐요. 분홍분홍하고 여리여리한 색감의 캐릭터들만 보다가 이렇게 까만색으로 도배를 된 미니를 보니까 또 느낌이 좀 다르네요. 진주 목걸이를 메고 있고요. 가방도 들고 있네요. 아 미치겠다. 이 금색깔 시계 보이시나요?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헉! 이거 귀걸이야. 아, 나 귀에 이게 흰 게 있어서 뭐야 이거 도색이 잘못됐나 했는데 이거 귀걸이야. 진주 귀걸이 하고 있나봐 양쪽 다. 반지는 안 하고 있나? 반지는 안 하고 센 언니 같은 미니가 나왔습니다. 아 이거는 뭔지 알겠다. 약간 뾰족한 모자를 쓰고 있는 걸로 봐서는 구피입니다. 하나 둘 셋! 짜잔! 구피 맞죠? 힙합 하는 친구들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구피는 손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동봉되어 있던 이 커피를 넣어주라는 뜻인 것 같아요. 커피
커피는 약간 별다방 느낌이 나네요. 커피를 먹다 흘린 건가요? 커피 마시고, 커피 마시고. 턱 튀어나온 두 개의 앞니가 포인트인 것 같네요. 귀가 만져지는데 왠지 데일 같기도 하고. 하나, 둘, 셋! 데일은 이 빨간 코와 이 핑크 색깔 트레이닝복이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머리카락 세 가닥도 잘 표현되어 있고요. D라고 적혀 있는데요. 와, 무슨 드링크 같긴 한데 꽂아주도록 할게요. 아, 이 색감이 되게 좀 독특한 컨셉인 것 같아요. 묘하게 잘 어울리는 피규어네요. 이번 건 뭔지 알 것 같아요. 왠지 칩일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한쪽으로 비스듬하게 모자를 쓰고 있고요. C라고 적혀 있어요. 이 귀여운 빨간 선글라스 보이시나요? 선글라스가 빠지진 않겠죠? 이렇게 하다 또 부수면 안 되니까 옆에 보시면 칩에 눈이 있어요. 뒷 모습이 그 느낌 나긴 한다. 뭐? 그 네이버의 브라운 같아. 개인적으로 주황주황한 색감이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칩과 데일입니다. 하나, 둘, 셋! 잔뜩 화가 난 스크루지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욕심쟁이인가봐요. 이렇게 안경을 두 개나 끼고 있어요. 브라운색 정장에 핑크색 셔츠와 넥타이를 메고 있네요. 오, 그리고 모자의 디테일이 너무너무 좋게 잘 나와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욕심을 부린 스크루지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포토카드부터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뭔지 안 봐도 미키 미니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건 뭘까요? 하나, 둘, 셋! 하, 너무 귀엽다. 세상이 파네요. 진짜 피스하고 있어요. 이 한쪽 귀걸이 보이시나요? 피어싱 했나봐요. 너무너무 귀엽다. 헤어밴드를 질끈 묶고 이 찡긋하고 있는 표정도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미키와 미니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포토카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귀여운 포토. 찡그린 표정과 달리 모자에는 스마일이 그려져 있고 이 역시 스마일의 옷. 이 디테일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익살스러운 피트가 나왔습니다. 뭔가 머리가 엄청 큽니다. 딱 봐도 도날드입니다. 하나, 둘, 셋! 도날드 맞아요. 약간 이렇게만 보면 캠핑 가야 되고 등산 간 아저씨 같은 도날드가 들어있네요. 이 가방도 너무 귀엽네요. D라고 적힌 백팩을 메고 있고요. 끈에는 이렇게 도널떡이라고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모자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모자에 꽂아주시면 완성됩니다. 아까는 등산 가는 아저씨였는데 이번에는 역시 등산 가는 아저씨 같아요. 분명 12개가 들어있던 풀박스였는데 이제 한 박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마지막은 바로 짜잔! 이 후디 미키가 지금 제 표정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못마땅하고 속상한 표정인데요. 저도 그러네요. 이 스트리트 느낌을 가장 좀 잘 살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주머니에 손을 딱 꽂아놓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목은 돌아가지 않지만 카드까지 시크한 후디 미키가 나왔습니다. 오늘 개봉기 영상은 재밌게 보셨나요?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여섯 분을 추첨해 스트리트 스타일 미키 앤 프렌즈 시리즈를 한 개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의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시크릿이 안 나와서 조금 속상하긴 했는데요. 이번 시리즈는 특히나 각각의 피규어들이 개성이 쏙쏙쏙 묻어나 있어서 그래서 더 매력적인 이번 시리즈입니다.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이 스위트빈 애니멀 베이비즈도 이번에 나온 신상 피규어고요. 피규어는 비닐에 싸져 있고 포토카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포토카드... 살짝 본 것 같은데? 그 주인공은 치킨입니다. 이렇게 병아리 모양의 모자를 쓰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달걀 같은 알이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베이비즈의 코가 정말 귀여운 것 같습니다. 카드 뒷면에는 스위트빈 표정이 잘 그려져 있고요.
포토카드 앞면에는 피규어만큼 귀여운 치킨이 그려져 있습니다. 비록 시크릿 모델은 아니지만 시크릿 모델만큼 귀여운 치킨을 전장님께서 뽑아주셨습니다.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